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도 괜찮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 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코어런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그 건설사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일단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중장기적인 풍력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000년부터 이 회사가 갑작스럽게 풍력 사업을 한 건 아니고 2000년부터 이제 국내 육상 풍력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라든지 이런 EPC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육상 풍력 발전소의 중심에 저용량 터빈을 이제 대용량으로 확대하는 이제 리파워링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그 기존에 이제 풍력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하는 부분들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장 주도적인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24년에는 완도 해상 풍력의 이제 400메가와트급의 해상 풍력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풍력 사업과 이제 또 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의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인데, 건설사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단순히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2000년부터 한 20년 이상 해왔던 업을 좀 더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에 많은 기존 우리 국내에 있는 풍력 단지들의 지분들도 보통 15에서 많으면 40%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풍력 발전 배당 수익도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배당 수익으로만 한 100억 가까이 이제 수익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실적은 이제 주로 이제 주택 부분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BMW 자동차 유통이라든지 뭐 AS 이런 센터를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국에 이제 캐시는 그쪽에서 주로 좀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이제 당장의 성장이라든지 당장의 돈 흐름은 현금 흐름은 주택이라든지 상사 유통 이런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풍력 사업이랑 수소 풍력 발전을 수소화하는 이제 소스테이션까지 이어지는 그런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주목해 볼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은 한 2,330억 가까이 이제 벌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가격 대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풍력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PR이 한 5배 수준, 5배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관련해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어제 종가가 28,500원이었는데 뭐 그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략주로 코오롱 글로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님,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증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좀 예상해 주시죠. 일단 뭐 어제 이미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분위기가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대변수라는 것들이 대부분 알려져 있던 변수들이고, 이런 것들이 뭐 속도의 문제, 뭐 그다음에 공급망이 생각보다 좀 안 좋은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실마리를 좀 풀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정부가 특히 이제 뭐 물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LA 항구를 뭐 24시간 개방한다든지 이런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이러면서 미국 정치권들이 파악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좀 계속 지지부지했던 뭐 인프라 법안의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안 좋았던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여전히 뭐 서서히 반등하는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그동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뭐 그동안 이제 부품 수급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빠져 있던 자동차 업종이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2차전지 소재 쪽은 뭐
조정을 좀 많이 받지 않냐라고 생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전히 이쪽 관련돼서는 성장이 눈에 보이는 쪽, 그다음에 뭐 돌아서는 게 완전히 보이는 쪽에 대한 확실한 투자들이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시장은 뭐 아주 급한 상승보다는 뭐 한 0.5% 내외의 상승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 조심스러운 반등이 시도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